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휴지 휴지 22번 편지 편지 23번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4번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저기 우산 가게에 가서 하나 삽시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저기 우산 가게에 가서 하나 삽시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27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8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9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2번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닦고 있습니다. 4번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31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2번 개강이 언제예요? 개강이 언제예요? 33번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35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37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39번.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40번.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